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고무줄이 늘어난 바지에 고무줄을 교체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일단 이 고무줄이 늘어나서 이 안에 이제 여기 살짝 구멍을 냈고요. 여기다가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고무줄은 요런 고무줄은 뭐그 쇼핑몰 뭐 이런 데서 팔고요. 또뭐 저는 잡화상 뭐 이런 데서 많이 팝니다. 그러면은 고무줄을 사서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5핀을 끼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방송하기 전에 미리 여기는 구멍을 터놨습니다. 그리고 안에 있던 늘어난 고무줄도 이게 고무줄이 안에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박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따로 보시면은 이 바지는 안에 보면 이제 고무줄이 박혀있죠, 여기. 이게 박혀있는 게 이제 늘어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이제 요거를 넣어줍니다. 여기가 이제 오픈이겠죠, 요거. 쭉 넣어주면. 금방 합니다. 뭐, 이거는, 하는 거는 한, 몇분 걸릴라나? 몇분안 걸릴 것 같은데? 고무줄은 정말, 고무 밴드? 요거? 고무줄? 요건 얼마 안 하니까는. 해주면은, 근데 이제 절약할 수가 있죠. 바지, 새로 안 사도 되고. 그 이런 데잘 봐야 돼요. 여기가 또 이렇게 끝에 부분이 여기가 막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. 약간 그걸 잘 봐야 됩니다. 확인을 꼭 해보시고. 근데 사실 또 막혀 있으면 또 자르면 되죠. 자르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분 조금 남았네요. 금방이죠? 오케이. 근데 또 집에서 입는 그냥 수면 바지니까 뭐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좀 바지 좀 헐어도 괜찮죠? 상관없죠, 사실. 근데 헐었는데 고무줄이 다 이제 늘어나서 바지가 내려와서 이제 못 입게 됐다. 고무줄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또 올해는 충분히 입죠, 그죠? 짜잔, 다 됐습니다. 짜자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기 허리에 맞춰서 좀 줄이면 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야야야. 그래가지고 지금 쓱 빼서. 크기 딱 봐서 이 정도면 되겠는데요? 그래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묶고요. 묶으면 끝이에요. 여기를 방금 제가 찢었잖아요. 여기 살짝 방송 전에 찢은 건데 여기를 꿰매줘도 되고요. 묶고 고무줄 넣은 다음에 꿰매줘도 되고 안 꿰매줘도 됩니다. 자기 맘이죠. 편하게 늘 편하게 요거 5핀을 빼고요. 핀을 빼고 요 가위를 잘라서 한번 묶어주고 잠깐만요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안에다 넣어서 요 매듭을 안에다 넣고 좀 요런 거 이제 보기 좀 그런 사람 그러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거 여기를 이제 여기를 꿰매도 되고요 안 꿰매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
고무줄 늘어난 바지에 고무 줄이기 완성. 완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